앞쪽으로 전치 패스. 아, 끊겼어요? 자, 차단했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른쪽 역습 찬스. 자, 자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오르바시티 골! 김현중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역습으로 나갔고 그렇죠. 김동섭 선수가 돌아뛰는 김현중 선수를 보고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중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을 뻗었거든요. 네. 자 본인에게 달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자 굉장히 서로 양 선수끼리의 어떤 시그널이 잘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찌긋찌긋하는 슈팅으로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현중 선수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창원시청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팀 이제 올 시즌에 이 창원시청의 이 투발 아 보겠습니다. 네, 온사이드예요. 박사초 패스 연결 그대로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김동섭 선수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0. 자 지금은 뒷공간을 굉장히 잘 노리는 패스가 들어갔고 그것을 또 가운데로 내주면서 김동섭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첫 골이 터진 뒤 불과 3분 만에 자 이 장면이죠.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동희 선수의 활약 엄청납니다. 사실 강릉시민축구단의 입장에서는 실점을 했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수밖에